아이돌 마스터에는 다양한 노래들이 있습니다. 팝송부터 발라드, 귀여운 아이돌 같은 분위기의 곡에 뮤지컬이나 드라마 같은 웅장한 곡, 락 음악과 달콤한 러브송까지. 그래서 준비한 영상, 아이돌 마스터 속 다양한 노래를 알아보고 제 감상평과 여러분들의 감상평을 댓글로 받는 영상, 아이돌 마스터 뮤직 소개 영상. 오타이의 낸성,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걸즈에서 등장하는 유리멘탈 아이돌 유메미 리아무의 솔로곡으로 2020년 4월 22일에 발매한 더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마스터 57탄에 수록되어 발매되었습니다. 작사, 작곡, 편곡 모두 사토 타카오미 선생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리암짱의 성우가 배정된 지 거의 1년, 먼저 성우가 있는 아이돌보다 빠르게 추가된 수록곡입니다. 처음 샘플이 공개된 4월 8일, 그 당시 샘플을 들은 프로듀서 팬들에게 충격과 혼돈을 준 노래인데, 노래 제목이랑 가사들이 아주 정신나간 쿨과 오타기, 까치코이로 범벅된 쿠소 노래로 진성 아이돌 오타쿠 리아무의 모든 것을 보이는 노래였습니다. 샘플부터가 충격적이었는데 정식적으로 발매가 된 22일, 노래와 관련된 다양한 글들이 여기저기서 나왔으며 유튜브에는 전용 골 가이드 영상까지 등장해 발매 전과 후까지 데이트를 보여주었습니다. 노래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키발 계열보다 더욱 진한 지하 아이돌의 막장 노래를 보여주며 중간중간 음악 속 팬들의 코를 들어보면 자괴감 맥스로 아주 미치는데, 곡 자체가 그냥 공식에서 아예 믹스콜과 같이 코이를 해달라고 부탁했을 정도로 정신이 없는 코를 보입니다. 신데렐라 시리즈의 이런 정신없는 노래의 대표주자는 안즈의 노래가 있었는데, 오타이 랜섬의 등장으로 인해 안즈의 노래는 그냥 애들 장난으로 보일 정도로 엄청난 정신나감을 성사해주었습니다. 이 마약같은 노래를 하나하나 해보이면서 약을 음미해보자면, 일단 제목부터가 미치는데 오타헨, 아이돌 팬이 자신의 응원하는 아이돌을 갈아타는 의미의 OCN 혹은 아이돌 공연에서 팬들이 펼치는 오타계를 변형해서 오타헨이라는 단어를 만든 것 같다는 이야기와 해석이 있는데, 확실한 내용은 대부분 사람들도 모른다고 합니다. 저도 이 해석이 맞다고 생각은 들지만요. 앤썸, 찬과 축가를 의미하는 영단어로 영국 국교회 성공회의 예배 때 부르는 합창곡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본곡이 오타쿠들이 아이돌을 찬양하는 찬양곡이니 합치면 오타이 앤썸, 오타쿠 참가, 제목부터 미쳐 날뛰네요. 진짜는 노래 부분인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키바 계열의 지하 아이돌을 보여주는 것 같은 미친 노래로 미쳐 날뛰는 가사들이 진짜 맨날 SNS에서 불타버리는 리아무를 보여줍니다. 샘플링한 전자음, 후렴 전까지의 곡 진행, 앨범 아트의 유사성, 충격적인 가사의 데뷔곡 등의 요소를 생각해본다면 일본의 밴드 피보델의 데뷔 싱글 미술관에서 만난 사람이지에서 모티브를 따왔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중간에 다양한 멜로디로 재미있는 포인트를 주는데, 차이코프스키의 꽃의 왈츠풍으로 베토벤의 운명 귀향곡으로 다양한 멜로디의 패러디로 재미를 주었으며, 가사 중에서도 재미와 혼돈과 파괴가 공존하는데, 디디라거나 가치코이 등 특정 오타쿠 단어를 사용해 오타쿠 아이돌과 오타쿠를 완벽하게 연상시키는 곡이라는 것을 어필했습니다. 특히 이 노래의 가장 킬링 포인트이며 제일 혼돈인 가사가 있는데, 신데렐라의 대표곡 부탁할게 신데렐라의 처음 부분 가사를 정반대의 의미로 비튼 듯한 말장난 가사로, 신데쿠레의 부분에서 죽은 사자의 지붕변을 빼기는 했지만 발음 면에서 그대로 신데쿠레라는 발음이 돼버려 가사를 모르고 들으면 진짜 죽어주라라는 단어로 들립니다. 거기다 흩날표가 따로 없어서 마치 노래 중에 오타쿠들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기에 맨날 SNS로 불타는 리아무를 영상키해서 참 리아무 같은 가사지만, 후반 2절 부분에 부분을 들으면 이건 오타쿠한테 날리는 대사가 아닌 초반에 존나게 야무해서 자신한테 죽고 싶다는 대사처럼 들리며, 점점 흥이 차니까 막판에는 죽고 싶지 않고 이 무대를 꿈으로만 두고 싶지 않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혼나표를 따로 표시를 안 해서 오해를 산 부분에서 리아무처럼 야무해버렸네요. 거기다 이 노래의 제일 핵심 포인트는 핸들의 콜, 오타게, 윅스콜, 같이 코이는 기본, 핸들의 콜은 거의 힘찬 호랑의 콜, 이에타이가를 보여줍니다. 노래 도입 부분부터 오타쿠들이 좋아하는 걸 가져왔다는 대사를 시작하는데, 역시 좋아하는 것은 정신나간 떼창콜,
노래를 부르는 내내 팬들과의 콜이 인상적이긴 하지만 막상 그 콜을 라이브에서 따라한다고 생각을 하니 기본적으로 후하와 후후는 당연 기본, 우랴오이 같은 힘이 넘치는 콜, 리암웨이 프로필을 이용한 콜에 제4의 벽을 뚫어버리는 그냥 콜을 위해 만들어진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후렴으로 갈수록 막장의 끝을 보여줍니다. 후렴 초반 오타쿠 솔로 커몬이라는 가사와 함께 리아무에게 팬들이 가창을 시작하는데 그 가창은 금단의 가치코이 가치코이는 아이돌 멤버들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의 콜인데 콜 공식에서 당연하게 사용해주세요 라고 판을 깔아준 가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체인지라고 외치자 팬들이 대신 노래를 부르는데 이 장면은 MV에서 검은색 팬 실루엣들이 미쳐 날뛰며 노래를 부르는데 진짜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리아무의 솔로곡은 완전 라이브에서 오타기를 하는 것을 상정해두고 각잡고 만든 곡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본곡은 2020년 4월 28일에 인게임에 추가가 되었는데 정신나간 노래인 만큼 MV에서도 정신이 혼미해지는 야무함을 보여줍니다. 아이돌이라고 하기엔 참 귀묘한 춤동작을 보여주는데 춤이라기보다는 후속콜을 무대 위에서 직접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 노래가 리아무 파트 반, 핸들 파트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팬들이 열심히 콜을 넣는 파트에서는 그 콜에 맞춰서 정신나간 춤을 보입니다. 진짜 보면 볼수록 이게 아이돌의 무대가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기묘한 춤에 정신이 멍해지네요. 거기다 앞서 가사 이야기에서 말한 것처럼 체인지 이후 핸들의 파트에서 보이는 끔찍한 오타기 실루엣, 이게 제일 킬링 포인트. 보는 순간 우리가 앞으로 다음 라이브에서 취해야 할 미래를 미리 보는 것 같네요. 여기서 웃긴 점은 가사에 응콜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냥 들을 땐 그냥 흥을 돋기 위한 가사 같지만 일본식 발음으로 말하면 그게 되며 실제 마지막 응콜을 외치는 순간 무대 스크린에 분홍색 그 친구가 등장하며 마지막에는 구석에 살짝 모습을 보입니다. 일단 곡을 작사 작곡 편곡한 인간부터 범상치 않은 분인데 바로 사토 타카오미 씨. 현 밀리시타의 사운드 디렉터로서 19년도까지 밀리마스의 테마곡을 작곡한 분으로 여태 써온 곡들이 굉장한곡도 많지만 범상치 않은 곡들도 있습니다. 이분은 과거 안즈의 노래를 더불어 다양한 정신나간 곡을 몇 개 작곡을 했으며 저번 밀리감사제에서 새 시대에 대한 도전을 하는 테마에 절벽을 오르는 듯한 분위기의 하드코어한 테크노의 추파카브라가 되는 듯한 노래 도투 아이돌 단의 절벽 추파카브라라는 노래를 작곡하셨죠. 타카우미 형님이 리암짱의 노래를 작곡할 당시 지하 아이돌 문화의 첨단을 약간 비틀어 접근한다는 콘셉트로 이 곡의 제작에 임했다고 합니다. 아이돌 오타쿠인 리아무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가사를 포함한 세계관 전반에 걸쳐 아이돌에 대한 안티테제를 녹여내고자 했었으며 이를 위해 실제 지하 아이돌 문화에 정통한 이들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 인터뷰까지 하는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악곡은 어디까지나 커다란 신뢰와 리스펙트를 전제로 깔고 제작된 노래로 리아무 역시 팬들의 하기 나름에 따라 어떤 색으로든 변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한 아이돌이기에 부디 절도와 규칙을 지키며 즐겨주시면 좋겠다고 바람도 덧붙였습니다. 저도 타카오미 선생님의 말에 공감합니다. 리아무라는 아이가 그런 설정을 가지고 있어도 이야기를 보면 그를 노력을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녀의 행동 속에 다양한 색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넘치기에 다양한 모습을 품고 있는 아이라고 저 역시 생각합니다. 그래도 현장에서 콜을 하되 너무 가몰입은 피합시다. 이렇게 오타헤 낸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노래는 진짜 다양하게 참신하여 다양하게 기묘하고 다양하게 무서웠습니다. 오타헤 낸쌤 속의 대본을 만들기 위해 수십 번 반복해서 들었는데 그날 악몽을 꾸더라고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미쳐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겁게 듣는 아이돌 마스터의 음악들 좋게 듣고 있지만 막상 무슨 의미를 품고 있는지 잘 모르는 곡들을 앞으로 댓글로 받아서 소개해드릴 테니 뭔가 릴리, 데레, 사이, 샤니 등 전부 받을 예정이니 많은 노래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 제가 앞에서 말할 타이밍을 못 잡긴 했는데 앞으로 우리 커뮤니티 스킵하기 전에 조금만 생각합시다.